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제가 최근에 카니보어 다이어트, 즉 육류를 이용한 식단에 관하여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육류 선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는 합니다. 저의 모토가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에 대해 전하는 것이다 보니 가장 건강한 식단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왜 항생제를 맞춘 고기들의 선택을 최대한 지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생제는 1944년에 개발되어 기적의 약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질병에서 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핵, 살모넬라, 폐렴 등에 효과적이었지요. 그런데 이 항생제는 남용을 하지 않아야 가장 필요할 때에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기나 다른 질병에 최대한 항생제 사용을 지양하신다고요? 그런데 세계에서 생성되는 항생제의 80%가 농축산물에 이용되시는 것을 여러분은 아셨나요? 즉, 여러분들은 처방받은 약 때문에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 때문에 항생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항생제가 가축에 사용되는 이유는 첫 번째, 빨리 성장하고 빨리 비만해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질병이 만연한 공장식 축산 사육 환경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표를 보시면 각 나라의 항생제 사용도가 나옵니다. 이 표의 경우 항생제가 사람과 동물 중 누구에게 더 많이 처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표는 나라별 농업에 사용되는 항생제 양입니다. 이것은 장내세균혁명 저자가 제공한 나라별 항생제 사용량입니다. 다들 서양에 관한 내용만 있어서 한국은 어떠신지 궁금하시지요? 정말 속상하게도 한국은 스웨덴의 항생제 사용량의 18배, 영국의 4배라고 합니다. 또한 소의 사육 두수가 25배 많은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축에 사용되는 항생제 종류가 약 60여 종이며 1년 동안 1000톤 가까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남용 국가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니 한국의 먹거리 현실에 대해서 참 갑갑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또한 시중에서 무항생제 마크를 달고 있는 고기 또한 일반 무항생제 마크가 없는 고기와 비교하였을 때 출하 전 일정 기간보다 2배 이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평소에는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항생제를 사용하다가 출하 기간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항생제 마크를 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한국의 무항생제 고기들은 진짜 항생제를 맞지 않은 고기가 아닌 일정 기간, 출하 기간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만 맞지 않은 항생제 고기입니다. 자, 그럼 항생제가 왜 가축에 사용되고 얼만큼 사용되는지 알아보았으니 그러면 이 항생제를 맞은 고기를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내성 문제입니다. 인간의 건강에 항생제 고기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항생제의 오남용이 감염균의 내성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과 그 오남용이 동물을 통해 들어온다는 내용에 관해 짚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항생제를 동물에게 투여했을 때 거의 배출되고 일부만 동물의 몸에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축산물 1000톤을 생산 시 소, 닭, 돼지에 210에서 550kg의 항생제가 쓰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배출되기에 너무 많은 양 아닐까요? 고기 1000톤에 550kg이라면 고기 양의 절반을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항생제가 투여된 동물의 몸속, 동물의 내장 속에 항생제의 내성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의 내장을 먹으면서 이 내성균을 산채로 먹을 경우에는 이 내성균이 사람의 장내세균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 몸의 장내세균은 항생제에 관해서 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장내세균총 변화 및 파괴입니다. 사람의 장 속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여러 장내세균들이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에 일주일만 노출되어도
특정 장내세균을 싹 쓸어버릴 수 있으며 그 불균형이 몸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그 여파는 6개월에서 2년이 가게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의 흡수, 오메가3의 흡수, 혈당 조절, 면역체계, 세로토닌 생성, 해독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비만에 영향을 줍니다. 장 속의 후벽균이라고 하는 몸을 살찌게 만드는 균이 성성해지게 되면서 음식에서 더 많은 열량을 뽑아내고 인체가 더 많은 열량을 흡수하게 해서 체중 증가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항생제의 본래 목적이 동물을 빨리 성장하고 빨리 빌만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2011년 뉴욕대학교 마틴 블레이저 교수의 실험에서는 항생제로 실험군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완전히 제거했는데요. 이들은 살이 많이 쪘고 체질량 지수가 5% 올라갔으며 그렐린 호르몬이 식후에 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염증 및 질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염증은 주로 장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ADHD, 천식, 과체중, 당뇨병, 치매, 우울증, 자살, 불안증 등의 공통 분모로 책 장내세균 혁명 저자 데이비드 펄머터는 염증을 지목하는데요. 그 염증 과정의 전 단계는 장내세균총에 달려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2004년 미국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워싱턴 대학교 연구자들은 유방암과 항생제 사용에 관한 내용을 게재했는데요. 항생제 사용 기간이 길수록 대조군에 비해 유방암의 위험이 두 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항생제 고기에 관한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외적 모습과 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분들이 피해받지 않으면서 소비자들도 건강한 먹거리를 적당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런 문제의 직지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